웹디자인 기능사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5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의 역사입니다. 세계 인터넷의 역사에 대해서 각 연도별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순서대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재에 보시면 국내 인터넷에 대해서도 나와 있으므로 그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69년 알파넷이라는 미국 국방성의 군사 목적으로 만든 네트워크 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972년에는 텔넷과 FTP의 표준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이 탄생했습니다. 1979년에는 유즈넷 서비스가 시작됐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유즈넷 서비스라는 것은 인터넷의 토론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형태는 게시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1979년 시작이 되었고요. 1982년에는 TCP/IP라는 현재 인터넷을 사용할 때 반드시 필요한 프로토콜 규약이라는 것이 표준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TCP/IP가 설치되어 있어야 이 프로토콜이 있어야 인터넷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1991년은 고퍼라는 그런 서비스와 웨이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퍼라는 것은 정보 검색 서비스의 일종인데요. 정보를 주제별, 종류별로 메뉴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메뉴를 따라가면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고퍼입니다. 그리고 웨이즈라는 것은 인터넷 정보 검색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리고 1992년에는 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 웹 브라우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W3C라는 그런 컨소시엄이 발족했습니다. 월드와이드 웹과 관련된 컨소시엄이고요. 이렇게 간략하게 기억을 해두시고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 역사에서 최초의 네트워크로 미 국방성이 군사 목적으로 했다. 이렇게까지만 보셔도 바로 알파넷이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인터넷의 역사 중 가장 나중에 일어난 것은? 자, 첫 번째 4번, 웹브라우저인 네스케이프가 등장하였다. 네스케이프 웹브라우저는 웹이 시작된 다음 해인 1994년에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퍼 웨이즈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고퍼라는 그 정보 검색 서비스, 그리고 웨이즈가 1991년에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TCP/IP 프로토콜이 표준으로 채택되었다. 이 부분은 1982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유즈넷 서비스가 시작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즈넷 서비스는 1979년에 시작이 되었죠. 따라서 가장 나중에 시작된 것은 웹브라우저인 네스케이프가 등장하였다가 되겠습니다. 전자우편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전자우편과 관련돼서는 전자우편과 관련된 프로토콜은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문제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자우편과 관련된 프로토콜로는 SMTP, IMFP, 그다음에 PAP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뭐냐면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할때 어떻게 하면 오류가 없이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관한 어떤 약속과 규범을 말합니다. 사용자 측면에서는 프로토콜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죠.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되어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컴퓨터 내부에서 컴퓨터끼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서로 간에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전자우편과 관련된 이 프로토콜은 SMTP, IMFP, 그다음에 PAP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SMTP는 전자우편의 송신, 즉 보낼 때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나머지 두 개, IMFP나 PAP 같은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받을 때 사용이 되는 그런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전자우편과 관련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우편을 송신할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송신, 보낼 때 사용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죠. IMTP가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전자우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컴퓨터 통신만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서신을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 맞습니다. 나, 컴퓨터로 작성된 서신은 매우 빠르게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 작성된 서신과 함께 각종 디지털 정보를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영상 첨부나 여러 파일들을 첨부할 수 있죠. 그래서 맞고요. 라, 메일을 보낼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프로토콜은 FTP가 아니라 SMTP가 되겠고요. 받을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여기에서는 팝3만 설명했지만 사실 팝과 팝2, 팝3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팝1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라고 했는데 팝3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라번이 틀린 답입니다. FTP라는 것은 인터넷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파일 전송을 위한 서비스죠. 그래서 FTP라고 되어 있어서 틀렸습니다. 다음은 TCP/IP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CP/IP라는 것은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토콜을 말합니다. 이 프로토콜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서 어렵겠지만 간략하게 이 TCP/IP는 인터넷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TCP/IP에서 TCP란 무엇이고 IP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해서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TCP/IP가 설치된 컴퓨터 간에는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을 사용하여 통신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TCP/IP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 TCP/IP라는 프로토콜 내부에 있는 프로토콜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TCP라는 것은 데이터 전송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데이터 신뢰성이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 신뢰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보냈을 때 보낸 것이 정확하게 그쪽에 도달했는지를 내가 알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냈을 때 내가 그 사람이 이메일을 수신했는지 안 했는지 이메일 수신 확인할 수가 있죠. 때에 따라서. 그래서 이메일 수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우 바로 TCP를 통해서 파일이 보내진 거고 그 사람이 그 이메일을 확인했을 경우에 나에게는 수신했다라는 체크가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정확하게 잘 갔나 그리고 잘 도착했나를 내가 알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TCP라는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따라서 TCP를 통해서 데이터가 전송됐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도 상대방 컴퓨터, 상대방 사용자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데이터 신뢰성을 보장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UDP가 있습니다. 이 UDP는 전송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과정이 필요 없는 비연결형 프로토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상대 쪽에서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즉, 어떤 데이터의 패킷들이 유실되어도 다시 재전송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보내고 마는. 그렇지만 빠른 전송을 요구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UDP가 되겠습니다. 보내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P가 있습니다. IP 프로토콜은 아주 쉽게 IP 주소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IP 주소를 사용해서 주소를 지정해서 전송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또한 전송 확인 과정이 없기 때문에 비연결형 프로토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TCP/IP와 관련된 내용들은 바로 이 다음에서도 TCP/IP 계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TCP/IP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CP/IP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은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IP는 에러를 검사하여 에러가 있을 때 송신 측으로부터 재전송을 요구하지 않죠. 왜냐면 비연결형, 신뢰성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송신 측으로부터 재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TCP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번 TCP는 통신 경로를 담당한다 이 부분도 아니고요. 그리고 다 TCP/IP 프로토콜이 설치된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아주 쉬운 얘기지만 이 쉬운 부분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I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IP 하면은 비연결형 신뢰성이 없다. 그리고 IP 주소와 관련이 되어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가번부터 바로 틀린 부분이 체크가 됩니다. IP는 연결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TCP에 대한 설명이므로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인터넷 프로토콜인 TCP와 UDP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TCP 하면 이메일 수신 확인을 떠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UDP 할 경우에는 메신저에서 어떤 파일을 보냈을 때그 파일이 체크되지 않는 빠른 전송이 이루어지지만 잘 도착했는지 체크가 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TCP와 UDP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TCP는 연결형 프로토콜이다. 맞습니다. 나, UDP는 비연결형 프로토콜이다. 맞습니다. 다, TCP는 주로 안정성이 있는 전송 매체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해야 하는 환경에서 사용된다. 아닙니다.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할 때는 UDP를 사용하게 됩니다. 라번도 역시 맞는 설명이므로 설명이 올바름으로 답번이
바로 틀린 설명이 되겠죠. 이번에는 TCP/IP 프로토콜의 계층별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부분은 우리 눈에는 직접 보이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파일을 보낼 때그 파일은 그냥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파일들 어떤 큰 데이터가 쪼개지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어떤 이진수의 그런 데이터로 보내지게 되고 상대방은 이진수의 데이터를 모아서 하나의 파일로 받게 되겠죠. 그러한 것들, 그래서 데이터가 어떻게 쪼개지고 어떻게 나누어지며 상대방에게 어떻게 도착하는가 라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부분이 바로 이 계층이 되겠습니다. 먼저 링크 계층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링크 계층은 다른 말로 네트워크 계층이라고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고도 합니다. 이더넷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이더넷은 바로 네트워크 환경에 있어서 이진수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이기도 하고요. 이더넷, FDDI, 그 다음에 토큰링 등의 네트워크에 접속한다. 데이터 전송 순서를 기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1계층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가장 단순화돼서 전송되는 단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실 때는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어떤 데이터를 보낼 때그 데이터가 큰 단위로 직접 가진 않습니다. 데이터가 사용자들에게 네트워크 선을 통해서 나가는 그 단계, 네트워크 선을 통해서 나갈 때는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져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계가 바로 이첫 번째 링크 계층에 해당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인터넷 계층, 그러니까 하위로부터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인터넷 계층이 되겠습니다. 이 인터넷 계층을 떠올리실 때는 IP 프로토콜 앞에서 나왔던 IP, 그다음에 ARP라는 주소 담당하는 프로토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또 데이터 주소 전송 패킷의 분할과 복구를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하위로부터 세 번째, 즉 상위로부터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전송 계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송 계층에서 앞에서 언급되었던 TCP UDP가 바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단말기, 노드 간의 연결을 제어하고 자료의 송수신을 담당하는 단계가 바로 3단계 전송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단계, 마지막 4단계는 응용 계층인데요. 이 보통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라고 부르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응용,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 사용자 측면의 어플리케이션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관련된 것으로는 우리가 뭐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파일을 보고 사용을 하는데 이 웹브라우저에 보시면은 HTTP, FTP 이런 프로토콜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프로토콜명이 인터넷 서비스명으로 웹브라우저에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응용 프로그램, TCP/IP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네 번째 계층, 어플리케이션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이 네트워크 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창구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단계인 TCP/IP 계층의 네 번째 단계인 응용 계층 또는 어플리케이션 계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TCP/IP 계층에 대해서 각 계층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두시고요.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관련 있는 TCP/IP 프로토콜 계층으로 오른 것은 SMTP, FTP, Telnet, HTTP 이런 것들은 사용자 단계,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 가장 최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그런 응용 프로그램과 관련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답은 응용 계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TCP/IP 프로토콜의 전송 계층에 해당하는 TCP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송 계층이라는 부분은 통신 노드, 통신 단말기 간의 연결을 제어하고 자료의 송수신을 담당하는 그런 계층이 되겠습니다. 이 계층에서는 TCP, UDP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TCP라는 것은 TCP 부분에서는 패킷으로 파일을 전송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프레임 단위로 전송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프레임 단위가 아니라 패킷 단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OSI 7계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OSI 7계층에 대해서는 OSI 참조 모델이라는
이름이 붙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참조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실제로 TCP/IP처럼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통신 기능에 있어서 표준에 잣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골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골격을 만듦으로 해서 어떤 프로토콜을 개발하거나 할때 이렇게 통신이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표준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OSI 7계층에 대해서도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7계층의 각 역할에 대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물리계층부터 시작하여서 응용계층이 점점 한 단계씩 높아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리계층은 TCP/IP에서 가장 낮은 계층이었던 링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더넷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0101 이렇게 이루어진 비트의 흐름을 전송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부분, 그리고 네트워크 선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비트들을 전송 매체를 통해 전기적 신호 체계로 전송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전송은 가장 말단 단계의 전송 매체니까 네트워크 선이 되겠습니다. 케이블 선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는 데이터 링크 계층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떠올려서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로 네트워크를 할때 컴퓨터마다 다 네트워크 카드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 카드에는 맥 주소라는 유일한 고유의 그런 주소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그 부분이 바로 데이터 링크 계층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케이블을 통과한, 물리계층을 통과한 데이터 비트들을 데이터 어떤 블록 단위라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프레임이라는 비트의 모음으로 만들고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 그리고 데이터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를 프리에서 이렇게 받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데이터 링크 계층이고요. 세 번째 단계는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송신 측과 수신 측 사이에서 논리적인 링크를 만든다,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데이터들이 패킷이라는 형태로 그렇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계층에서 관련된 것은 TCP/IP에서도 인터넷 계층에서 관련된 부분인데요. IP 프로토콜, 즉 IP 주소와 관련된 IP 프로토콜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로는 전송 계층이 있습니다. 이 전송 계층과 관련된 것으로는 TCP, UDP 등이 있습니다. 사용자와 컴퓨터 간의 어떤 연결을 확립하는 그런 계층이 이네 번째 전송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네 번째 계층에서는 메시지를 발신지, 그 다음에 목적지, 도착하는 부분에 어떤 제어와 에러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계층은 세션이라는 계층이 있습니다. 세션은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보통 포트라는 단어가 인터넷 사용하다 보면 포트가 열렸다, 포트가 닫혔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그 포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 장치 간의 어떤 상호작용을 설정하고 또 유지하고 동기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세션의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전송 방향을 결정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계층으로는 표현 계층이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 계층이라고도 합니다. 프리젠테이션 계층. 네, 이 부분에서는 어떤 출력되는 데이터를 하나의 표현 형태로 변환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JPG, 그 다음에 MPEG 파일,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표현의 방식을 관리하고 암호화하고 하는 부분들이, 그리고 받는 측 입장에서는 또 그것을 번역해서 어떤 파일인지를 알아내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여섯 번째 계층 표현 계층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계층은 프로토콜이 관련된 프로토콜이 FTP, HTTP가 있습니다. 즉, TCP/IP의 응용 계층하고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의 응용 프로그램이 네트워크 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창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전자우편,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이런 등의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단계가 바로 7계층.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네트워크를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단계가 7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OSI와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광대역 서비스 중 인터페이스 간의 연결을 제공하고 데이터 전송만을 담당하는 베어러 서비스와 관련이 적은 계층은, 베어러 서비스라는 것은 전송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전송 서비스와 관련된 계층으로는 OSI 7계층 중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를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OSI 참조 모델의 계층 중에서
이렇게 세 부분이 바로 베어러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TCP/IP에 있어서 인터넷 계층, 링크 계층 부분과 관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베어러 서비스와 관련이 적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4번 전송 계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OSI 7, 7 레이어에서, 7계층에서 다음 설명과 관련이 있는 계층은 정보의 표현 방식 관리, 이런 단어가 나오면 JPG, 그리고 표현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표현 또는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JPG, MPEG 이런 것 자체가 어떤 파일에 대해서 압축 기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암호화 정보 압축의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답은 4번 표현 계층이 되겠습니다. OSI 7계층 구조를 낮은 계층에서 높은 계층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가장 아래쪽에 계층, 네트워크 선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높아지는 이 계층의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상위 도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메인이라는 것은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한 어떤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호스트 이름에 사용된 주소 영역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www.영진.com이 있다라고 하면 영진.com 부분은 호스트 이름에 사용된 주소 영역인 도메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메인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넓은 영역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www.영진.co.kr이 있다고 하면 영진.co.kr 부분이 바로 도메인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이 중에서 영진은 영진.co.kr 부분에서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kr 부분을 1단계의 도메인이라고 부르고요. 그 앞에 co 부분은 2단계의 도메인, 좀더 좁은 영역으로 회사를 나타내는 좁은 영역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영진, 가장 처음에 있는 영진 부분은 3단계라고 부릅니다. 이 3단계는 어떤 그룹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메인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부분의 도메인을 최상위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최상위 도메인은 도메인 부분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com, .gov, 그다음에 kr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도메인은 최상위 도메인 바로 앞에 부분에 놓여져 있는 어떤 기관의 성격들을 나타내는 부분들을 말합니다. CO, GO, OR, AC 이런 부분들이 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위 도메인 GOV, Government를 나타내는 이 GOV와 동일 성격을 갖는 서브 도메인의 이름은 바로 나번이 되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도메인의 성격에 대해서 나와 있으므로 그 부분을 참고하여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IP 주소와 관련된 IP 버전 4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IP 버전 4를 줄여서 IP 소문자 V4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IP 주소를 사용하여서 컴퓨터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P 주소와 관련된 부분으로서 원래 사용했던 버전이 바로 IP 주소 버전 4가 되겠습니다. 이 IP 버전 4는 8비트씩 나누어서 3개의 옥텟으로 구성된 총 32비트 체계의 주소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8.2.5.4 이렇게 되어 있다면 각 단위가 8비트씩 되어 있는 거고요. 이진수로 표현했을 때 8비트씩 되어 있고, 그리고 각 단위별로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IP 버전 4에는 주소의 등급이 있는데요. 그 8비트의 처음 값이 어떤 값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4개의 8비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8비트 중에서 가장 처음에 해당하는 이 8비트 값이 이진수로 봤을 때 00000001부터 01111110 이렇게에 해당이 되면, 이것을 식진수로 바꿨을 때는 1부터 126까지인데요. 이 IP 주소의 가장 첫 번째 단위가 1부터 126까지 해당되면 A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B 클래스는 식진수로 했을 때 128부터 191까지 해당하는 것이 B 클래스, 나머지는 C 클래스에
해당이 됩니다. 관련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IP 버전 4에서 주소에서 각 클래스별 첫 비트의 값이 오른 것은 A 클래스의 경우에는 10진수 1부터 126 이것을 2진수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이번에는 IP 버전 6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IP 버전 4가 이제 세계적으로 수많은 컴퓨터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주소가 고갈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소의 어떤 체계도 확립을 하고 그리고 주소의 숫자도 늘리기 위해서 IP 버전 6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IP 버전 6는 IP 버전 4와는 달리 16비트로 되어 있고 8개로 되어 있습니다. 즉 16비트가 8개로 총 구성이 되고 전체를 합하면 128비트 체계의 주소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IP 버전 6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도록 어떤 광대의 폭을 넓혔고 또 보안 기능이 강화된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핸드폰 사용할 때 QoS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개선된 QoS를 지원한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IP 버전 6 주소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나부터 라까지는 이 버전 6에 대한 설명입으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고 가번 같은 경우는 128비트인데 64비트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URL에 대한 설명입니다. URL이라는 것은 인터넷상에 있는 어떤 자원에 대해서 정확한 주소를 표기하는 표준 방법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 프로토콜명, 예를 들면 HTTP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호스트 이름, 예를 들어 www.영진.com 이런 것을 말하고요. 그 뒤에 포트 번호를 표기하게 될 때는 포트 번호 80번, 23번 이런 번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추가 경로, 슬래시를 한 다음에 index.html 또는 img 폴더 밑에 슬래시 어떤 파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문제를 보겠습니다. URL을 표기하는 일반적인 형식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프로토콜과 호스트 주소, 포트 번호, 그리고 파일의 경로, 그리고 파일명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URL의 표현이 불가능한 것은 프로토콜명이 나타나고 IP 어드레스, 즉 어떤 호스트의 주소, 영문자로 쓰지 않을 경우에는 숫자값을 쓰셔도 됩니다. IP 주소 쓰셔도 되고 그리고 도메인 네임도 그 주소 안에 들어가 있고요. 호스트 주소 영문으로 쓸 때요. www.영진.com 할 때 영진.com 도메인 네임 들어가 있죠. 그렇지만 HTML 어떤 소스에 관한 부분들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웹디자인 기능사 5번째 파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